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PK그룹의 정우현 회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용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황민지 기자입니다. 회색 정장을 입은 정우현 회장이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. 미스터 피자를 대표 브랜드로 둔 외식업체 MPK그룹의 정 회장이 경비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정 회장은 경찰에 출석해 미리 준비해둔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. 저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. 계속 깊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원고를 읽는 중간중간 정 회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. 혐의 인정하시는 건가요?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일 밤 10시 반쯤 서대문구 한 건물에서 자신이 나오기 전에 건물 셔터를 내렸다는 이유로 경비원 58살 황모 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. 또 정 회장이 직원들을 시켜 자신을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. 정 회장은 7일 황 씨 자택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. 경찰은 폭행과 함께 상해와 감금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